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 사람인 그리스의 수학자 제논이 당시의 수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이런 논제를 던졌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킬레스예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그러죠. 그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고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아킬레스가 거북이보다 훨씬 빠르니까 거북이 100m 뒤에서 아킬레스가 출발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그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는 시점이 어디인가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아킬레스가 거북이보다 10배 빨리 달린다고 생각해보자고요. 100m 뒤에서 출발했어요. 같이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킬레스가 그 100m를 막 달려서 거북이가 있던 자리까지 오면 거북이는 10분의 1만큼 갔겠죠. 10배 빠르니까. 논리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제 10m 앞에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북이가. 그러면 10m를 따라잡으면 10분의 1, 1m 앞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m를 따라잡으면 거북이는 10분의 1m 앞으로 가 있겠죠. 이렇게 논리로 따지면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영원히 못 잡아요. 요걸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역설이라 그래요. 근데 그건 뭐 등비수열로도 그냥 금방 풀려요. 한 12m 정도만 정도면은 아킬레스가 따라잡게 돼 있어요. 근데 제논이 그걸 몰라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걸까요? 그렇게 참된 명제와 모순되는 결과를 낳는 추론을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그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건 그 모순을 통하여 진실을 강조하는 어법인 거지 모순 자체를 우기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역설의 효용이란 말이에요. 제논이 그러한 수학적 논제를 제기한 건 수학 공식으로 그걸 풀어보라고 낸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유일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운동이나 성을 설명을 취했을 때 반드시 모순이 생긴다,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을 운변하기 위해 그런 문제를 던졌던 거예요. 따라서 진리는 공식으로,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 논제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상계의 모든 사건이나 사물, 사유나 행위 등을 통해서 그걸 창조하신 분이 그 안에 담아놓은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거지 그걸 공식으로 삼아서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호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그걸 그냥 한글 개혁성경이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호코스모스라는 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순서, 차서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이걸 그냥 나타난 것으로만 보고 공식으로 덥석 잡아버리면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게 악이에요. 나쁜 거예요. 그걸 거짓이라 그래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그걸 진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면 안 돼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는 걸 탐심이라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이거를. 그리고 그걸 내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는 그거를 탐심이라 그래요. 그게 모든 죄악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아담들의 그 생내적 성향은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를 풍성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게 돼 있어요. 모든 아담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 역설이죠, 그죠? 급한데 왜 돌아가요? 지름길로 가야지. 첩경으로 가야지. 그건 급할수록 돌아가야 빨리 간다라는 그 공식을 증명하려고 내놓는 역설이 아니잖아요. 아니, 안 맞잖아요, 그건. 급할수록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든지 급하게 서두르면 항상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급할 때마다 먼 길로 돌아가는 바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들 본다니까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게곧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명제예요.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죠. 그렇다고 그걸 들은 사람이 그 뜻을 곡해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단 말인가? 오해예요, 그건요. 그래갖고 모든 걸 소유하기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 보는 것. 바보라고. 이건 금방 낭패를 당한단 말이에요. 명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에 가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그걸 곡해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에 무게중심을 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모든 나타난 것 속에 들어있는 진의를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나타난 모든 것은 진리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다 역설이라니까, 패러독스란 말이에요. 그걸 옛성전이라 그래요. 그걸 세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는 그 속에 담긴 진리란 말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모든 나타난 것 속에 들어있는 진의를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는 현상계 속에 나타남으로 보여지는 역설을 제거하고 벗겨내서 그 알맹이를 양식으로 넘겨주는 힘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성경은 수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어디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맹세를 하라 그랬다가, 하지 말라 그랬다가, 살인해라 그랬다가, 하지 말라 그랬다가, 그러잖아요. 가서 다 죽여, 그래놓고. 넌 어떻게 지나가는, 응? 그 고아 과부를 돌아보지도 않아. 야,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살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모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리라고 했다가 저것이 진리라고 뒤집기도 하고. 사람들은요, 그러한 성경의 모순들을 대할 때 두리뭉실 스리슬쩍 그냥 넘어가요. 그걸 지적했다간 자칫 믿음 없는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고, 무식하다고,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까봐, 이건 모순인데? 그러면서도 그냥 두리뭉실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모순은 결국 하나로 귀결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길에 떨어져요. 길 가로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역설적 모순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범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쳐놓은 그 역설, 연막 안으로 들어가 진리를 보는 이들이에요. 그 생명 실과를 따먹어 버린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역설의 공식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그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공식에 묶여버린 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양쪽을 빵으로 딱 놓고 가운데다가 샌드위치 속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6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1절에서 똑같이 물었다니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고 이 샌드위치 속으로 뭐?
로서요.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공부한 거. 연합의 교리, 영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신부 이야기. 요 세 개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는 이제 16절부터 순종의 이야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그 이야기를 펼쳐낸단 말이죠.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법을 행해야 하는 자로 서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마음으로 갖고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갖고 그 진리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 성경을 통해서 그 율법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 그 율법을 진리로 갖게 되면 다른 말로 모든 것을 진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면 그 상태를 순종이라 그래요. 내가 뭐를 시키는 걸 열심히 행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서 모든 걸 그렇게 진리로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상태를 순종이라 그래요. 어? 다 그 말이네? 이렇게. 여기도 그 말이고 이것도 그 말이네? 이것도 그 말이네? 그게 내가 진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 상태.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율법이죠 이게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번제와 다른 제사 그리고 목소리 순종하는 것 이게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행위로 풀어낸 거죠. 공식으로만 본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패러독스의 껍데기만 본 거잖아요. 해, 그러니까 행 거란 말이죠. 그럼 목소리의 순종은 뭐냔 말이에요? 순종. 목소리의 순종. 그게 사마, 콜이거든요. 콜이라는 단어는 우리 배웠죠. 이거 파자 하면은 부수고 다시 세우다. 코프와 가르치다. 교훈하다. 예? 그 람멧이거든요. 이 콜이에요. 그 람멧은 원래 소치는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몰아가신다고 했을 때 그게 가르치다, 교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순종은 부수고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잘 듣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종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사마가 듣다니까. 순종하다, 듣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설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제사로, 행함으로 망치지 말고 듣고 깨달아 그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니까요. 그 낫다는 better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더 나아, 이게 better야가 아니라 그건 아니야, 이거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하면 이러합니다. 법 아래에서 행함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고단한 삶을 살던 자들이 거저 은혜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죄와 관계된 자라고 판단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죄를 짓니? 이제 죄 못 져. 그러니까 죄 안 짓도록 노력해 이 말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그 죄와 관계없는 나라로 들어갔다. 그 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건 다 선이에요. 은혜의 나라에서 하는 건. 근데 니들이 어떻게 죄와 관계가 있겠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선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는 죄라는 걸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죄라는 개념 자체가 관역을 잘못 잡는 거잖아요. 한마디 티어가. 관역을 잘못 잡는 거. 올바른 관역을 보는 눈이 진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그럴 때 눈목자에 관역적자를 쓰는 거죠. 관역을 정확히 보는 게 우리의 제대로 된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 목적이 달라지면 관역을 잘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행해서 자꾸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 목적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걸 죄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 올바른 관역을 보는 눈, 그게 진리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눈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 은혜의 나라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윤리도덕적 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인간들이 정의한 죄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법적 개념에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순종, 순종, 뭐 순종합시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법적 개념에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순종은 반드시 뭘 전제하죠? 두려움이라는 걸 전제해요. 감사나 찬송, 영광이 전제가 된 자발적 향기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이건 존재적 순종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무섭고 두려워서 굴복해버리는 그 굴종에 가까운 개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순종의 개념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예배나 기도의 행위나 종교적 행위가 다 두려움 때문 아니었던가요? 말로는 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지만 지옥 보낼까봐 라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두려워서예요. 두려워서 괜히 그거 안 하면 해코지 당할 것 같고 찝찝하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막 놀러 가고 싶어도 꼭 집에 앉아가지고 밥도 안 사 먹고 와이프만 힘들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해 드리는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분을 아주 충분히 두려워해 드리는 거야. 무서워해 드리고 이걸 예배라 그런다니까. 아니요. 그걸 성경이 종의 영을 받은 자라 그래요. 정도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말이에요. 이거 영은 말로 바꿔서 번역하시면 돼요.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렇게 따로 떨어진 아버지와 아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종류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어로 아버지가 아브라 그랬죠. 다 비슷해요. 전세계가 아바, 아브, 이렇게 아빠. 그 단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했죠. 알레프하고 베가 아부예요. 그걸 파자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성전을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전, 진리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라고 읽어버리세요. 왜? 그 아버지를 진리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아버지라고 읽어주신단 말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내용. 하나님 아버지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게 진리잖아요. 그걸 내가 알아서 깨달아 마음에 새기면 아버지라고 불러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또 진리를 전하여 아들들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 아버지 진리를 말씀으로 담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아버지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씨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아들을 낳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딱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죄인의 대표로 죽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돼요. 그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니까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불렀고, 그 전에는 아빠라고 불렀다니까요. 아바, 아버지가 아빠, 즉 아버지 이런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높아신 것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개념은 진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설명하는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여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갖고 뭐 나를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바로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죄의 내용이 뭐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티노라고 나오는데 한마디로 타노. 진리를 마음에 담고 그 진리적 존재가 되는 것이 순종이라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불순종의 죄가 뭐라는 거죠? 진리의 그 표피, 껍데기만을 공식처럼 보고 그 공식에 맞춰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두려워해드리는 거. 다른 말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죄라 그래요. 내가 그분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천국에 안 들여보내면 어떡하지? 나를 지옥에 넣으면 어떡하지?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이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시설만 잘 갖춰놓은 곳에다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를 넣어만 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없어져 주세요. 무서우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걸 죄라 그래요. 율법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그 진리를 율법으로 붙들어 짝을 삼는 거, 가짜 남편, 이걸 죄라 그래요. 그 속에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짝으로 삼는 걸 의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짝이 있어요. 낮, 밤, 빛, 어두움, 신랑, 신부 이렇게 다 짝을 주죠. 하나님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땅은 있는데 하늘은 어디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저 파란 하늘 저게 하늘인가요? 로켓 타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거기는 하늘 없어요. 검죠, 그냥. 파랗게 보이지만 올라가면 검대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이들이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루 황이라 그런 거예요. 하늘은 검고 땅은 황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알았다니까요. 그분들이 하늘이 없다는 걸. 그러면 그 하늘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짝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진짜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야. 니네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천국은 있다니까요. 반드시.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반드시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비진리를 그 가까이에, 그들 가까이에 두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담은 그 그릇, 나타난 모습만을 보고 거기에 멈춰버리는 걸, 묶여버리는 걸 비진리라 그래요. 성전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아담들에게 줬더니 어떤 이들은 그 성전, 호코스모스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데 어떤 이들은 그 성전만 죽어라고도 섬기다가 멸망의 나라로 떨어져요. 율법에다가 진리를 담아 주었더니 어떤 이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진리에 도달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율법을 묶여갖고 평생 수고만 하다가 지옥 가요. 희생제사에다가 진리를 담아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평생 희생제사만 지내다가 불못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인간의 눈과 귀는 보이지 않는 눈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눈과 새 귀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친다 그러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치겠다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분 입에서 진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죽이더라니까요. 근데 성령이 와서 내 것으로 가르친대요. 그럼 똑같은 그걸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살아난다고요. 어떻게? 눈과 귀가 되어 좋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십자가 이전에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가 풀어주는 그 내용을 믿으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그 예수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살해한 살인자가 되는데 어떤 이들은 그 예수라는 껍질을 부수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진리에 도달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주실 때 불특정 다수에게는 비유만 주시죠. 네? 그리고는 어떤 무리에게는 그걸 설명해줘요. 여러분이 개역성경만 보면 그 무리가 그 무리인 것 같지만 어느 성경으로 보면 다른 무리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 보세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2절 보시면 큰 무리와 온 무리가 나오죠. 그 두 단어는 똑같이 오클로스예요. 그런데 앞에 큰 무리는 복수인데 뒤에 그 무리는 단수예요. 무슨 단수인 무리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 이들은 이런 게 나오면 고친다니까요.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건 어법에 안 맞아. 그렇게 해서 고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오클로스가 복수를 쓰이면 불특정 다수의 이 무리가 맞아요. 이 무리가. 근데 그 앞에 관사가 붙거나 그게 단수로 쓰이면 열두 제자를 가르쳐. 아들이 되는 열둘. 그게 오클로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그 허다한 무리. 그 무리를 찾아보세요. 다 단수예요. 아들이 된 열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되는 상징적 열두 제자. 그것이 호오클로스예요. 물론 그 제자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 제자가 진리를 받아, 성령을 받아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살펴드리겠지만 그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방해해요. 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 훈련이 웬 말이에요? 거기서 머물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아들이 돼야 되는데 제자들을 키우게 꼭 그렇게 하면 또 다 부응을 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두 제자는 열두 지파를 완성하는 개념이고 열두 지파는 야곱, 즉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열두 아들의 확장이잖아요. 그래서 열둘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인가요?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죠. 제자는 배워서 그 선생, 아버지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죽이고 그 열둘에서 빠져나가자 즉시 열둘이
채워지는 그림이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는요, 멸망받을 비진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하고 죽어서 열두를 채우는 마지막 아들이 되는 그 성도의 그림자도 아울러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남 유다는 남겨뒀다니까요. 진리든 비진리든 이 역사 속에서 다 죽어요. 근데 한쪽은 하나님이 죽이셔서 죽는 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스스로 죽겠다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애를 쓰다가 진짜 죽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 그러니까 그래 자기 부인을 해야 돼. 그래서 두 주먹 불 끈지고 허벅지 찔러가며 자기 부인. 이게 율법주의라 그래요.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인된 거야 라는 그 존재적 개념으로 자기 부인을 이해하고 계셔야지 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래 난 죽어야 돼 빨리 죽자 오늘도 남편에 대해서 죽고 아이에 대해서 죽고 그렇게 스스로 죽은 게 유다래니까요. 그게 자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죽는 게 아니래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죽음 미라는 그 존재를 통과하여 이렇게 살릴 수밖에 없었던가를 아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죽어야 돼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아무튼 열둘에서 하나가 빠지자 황급히 다른 하나가 채워져요. 마띠아죠. 한 번 딱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 그 마트티아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띠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아들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 즉 그리스도 예수를 모형하는 인물이에요. 열두 아들 중 그 마지막 아들, 오른손의 아들, 완성된 아들 베냐민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가 열둘로 또 딱 채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세울 때 제비를 뽑아 세우는 거예요. 투표하지 않아요. 투표라는 건 뭐죠? 사람들의 뜻을 모으는 거죠. 야, 네 뜻은 어때? 네 뜻은 어때? 모아서 투표해서 사람들의 뜻을 모아 세우는 걸 투표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뽑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의 뜻을 모아 투표해서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의 뜻을 모아봐야 쓰레기밖에 안 나와요. 뭐 그렇다고 해갖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비라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 인간들이 제비 뽑아 확인하는 게 제비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기들의 뜻을 모아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야? 이래서 마띠아 안 뽑았다니까. 마띠아는 그걸 설명하고 이제 바로 사라져요. 그런데 그걸 나타난 그림으로만 보면 어때요? 사람이 뽑아 세운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띠아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뽑아 세우는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를 채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쭉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청함을 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큰 무리는 열둘로 이렇게 줄어들고 그 열둘은 다시 한 아들로 이렇게 축약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무리도 아니고 열두 제자도 아니고 한 아들이 되어야 성도예요. 예수를 머리로 한 그 아들. 그래서 성도는 단수이며 복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단어가 나오고 항상 복수 동사도 나오고 단수 동사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큰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그 온 무리 호오클로스에게는 따로 그들을 불러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수의 말은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걸 풀어서 해석해 주는 진리의 영, 그 성령의 말은 그 역설의 공식을 제거해 버리고 그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문자로 받으면 죽어요. 예수의 말을 전부 문자로 받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설익은 제자들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그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놈들이 나가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리고 뭐 했어요? 기적 일으켰어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리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도 몰랐으니까. 지들이 기적 일으켜놓고 스스로 대견해 했다니까요. 아니 귀신들이 진짜 나가던데요? 이렇게. 그게 뭐였어요? 진짜 병, 사망이라는 병에 걸려 죽어야 할 우리를 메시아가 와서 살려낸다라는 진리를 담고 있었던 행위인데 이들이 그걸 자기들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며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떤 애 귀신 쫓아주다가 개망신 당한 거 아니에요. 안 나가서. 왜 안 나가죠? 얼마 전에 나갔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니까요. 그걸 보고 오? 저거 봐 기적이네? 표적이네? 하고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가서 복음 전하고 와. 이거는 그걸 듣고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그걸 껍데기로 보고 공식으로 보고 그냥 넘어오는 이들은 죽는다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해라,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엉뚱하게 설명해요.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파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전파한 말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성령으로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 자가 근데 거의 없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회개 이야기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기적까지 행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병도 막 고쳐줘. 막 은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뭔지를 설명할 능력이 없어. 그 능력이 뭐라고 그랬죠? 디나미스라고 그랬죠? 엑소시아는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 권세. 그리고 그걸 흘려낼 수 있는 권세를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그 말이 담고 있는 진리로 설명이 되지 못하면 그냥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거의 그 말 수준으로 봐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거 아니야. 말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그게 진리로, 능력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그 탄성이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고요. 뭐 하도 뭐 어떤 분들이 여러분이 와서 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제 설교를 그대로 뭐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운대요. 또 그걸 듣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대형교회에서 하도 그래갖고 제가 몇 개 들어봤어요. 근데 그 인사이트들을 그대로 베끼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꼭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충성 봉사하세요. 저는 그걸 그 논리로 그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듣던 재밌는 얘기는 막 해주니까 그건 듣고 마지막에 그 적용으로 다 우는 거예요. 착하게 사세요. 행복하세요. 뭐. 그분과 제 설교가 내용은 비슷할지 몰라도 다른 말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좋다 말았어요. 우리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커진다, 커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역시 아니더만. 주님께서 큰 무리 중에서 은 무리를 따로 세우셔서 당신의 말을 설명해 주신 걸 디나미스라 그래요. 그건 사실 성령께서 하실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법과 진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그러한 장면들을 몇 개 연출해 준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건 성경을 그렇게 그냥 역설, 패러독스로만 읽고 그 내용을 모르면 니네 다 죽어. 이거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알아야 돼.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 이런 그림을 몇 개를 하나님께 연출로 보여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거. 그게 복이라니까요. 둘 다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각자 자기들의 눈과 귀로 해석하고 이해하여 자기 것으로 담아요. 한쪽은 은혜로 담고 한쪽은 율법으로 담아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율법으로 담은 자들은 어떻게 이걸 담을까요? 그래, 열심히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자로 가요. 그죠? 왜? 거기서 열매가 60배, 100배 맺는다 그랬으니까 그래, 좋은 밭이 되자. 은혜로 담은 자들은 우린 전부 가마 없는 밭인데, 광야 밭인데 거기에 좋은 씨가 심겨져서 우리를 거저 옥토, 열매 맺는 옥토 삼아주시는 거구나. 좋은 씨가 심겨져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대척점에 서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는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전자는 옥토가 되기 위해 열심히 수고를 하게 되겠죠. 그 시점부터.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그 힘센 하나님의 비유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옥토가 돼야지 이제. 그걸 두려움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후자의 무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을 누리며 그분을 찬송하며 그 자유의 진리를 전파하는 자로 살아요. 그리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데에 해가 되는 것들을 그 법 위에 서서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만, 거기에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성화, 여기에만 묶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다워지고 어떻게 하면 신자다워지는가 요것만 보고 앉아있어요. 다들. 사람들은 그러한 두려움을 섬김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한 두려움에 의해 나오는 행위를 성화라고 이름을 붙여요. 진짜 sanctification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도 생각해요. 누가복음 5장 17절 보세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놓으며 가로되 이 참람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곳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무리가 나와요. 하나는 침상에서 일어난 자, 하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중풍병자라고 번역이 된 그 파랄로라는 단어는 옆구리가 터지다. 김밥 옆구리 터질 때. 새 언약을, 새 술을 헌부대, 율법에 넣으면 그 부대가 터지죠. 그때 쓰는 단어예요. 파랄로. 그렇게 터져버리면, 안에서 터지면 밖으로 마비가 되는 거.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죠. 혈관이 터지면 마비가 되는 거. 그 율법에 의해 옆이 터져버려서 마비가 된 이 세상 모든 죽은 자들의 상징이에요. 그 중풍병자가. 그래서 그 에피소드의 관객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는 파라스는 불리하다 부수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인 진리를 율법으로 막 부수어내는 게 바리새예요. 파리스. 바리새인. 그러니까 둘 다 율법주의의 상징이죠. 교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중풍병자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주의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객이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라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넷이 운반했다 그러죠. 네 사람 아니에요. 그냥 넷이에요. 거기 보면. 넷 아래에 운반되어졌다. 이렇게. 사복음, 사계명, 네 조각 겉옷, 네 줄기 강. 이렇게. 다 넷이잖아요. 넷이 그 죽은 자, 율법으로 죽은 자를 어디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래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침상은 옛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간음이 일어나는 곳, 죽음이 있는 곳.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침상을, 그 단어를 관, 사람 죽으면 눕는 거 있잖아요. 관이라는 의미로도 써요. 그 장례 문화가 지금 발달해서 그렇지, 이렇게 상자에다 넣지, 옛날에는 판에다가, 침상처럼 판에다가 눕혀서 무덤으로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상을 관이라고도 이야기한단 말이죠. 죽어 있는 자가 누워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누워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침상이라는 단어는 식탁이라는 말과 또 혼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엉뚱한 식량이 아닌 게 주어지는 가짜 식탁.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편 36편 4절 보세요.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성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미가서 2장 1절 보세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외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침상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곳이에요. 옛 성전입니다. 음행하는 곳, 먹지 말아야 할 걸 먹는 것.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담지 못해서 옆구리가 터져서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중풍병에. 근데 죽어야 할 자를 넷이 운반해서 그리스도께 옮기는데 거기 쓰인 단어가 제테오예요. 제테오는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에 쓰인 단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넷이 그 죽어야 할 자가 가야 할 곳, 감추어진 어떤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넷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복음이라는 그 넷이 죽은 자를 침상에서 들고 나와서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길을 무엇이 막고 있어요? 무리가 막고 있죠?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갔단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쓰는 단어가 호오클로스예요. 단수예요. 누구? 제자들이. 아직 진리가 되지 못한, 진리를 모르는 제자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니까요. 아는 척하는 얼치기들이 꼭 방해가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올 때도 제자들이 맞고요. 소자가 오는데 소자도 맞고, 이방 여인이 오면 제자들이 또 막아요. 다 쫓아버려요. 하나님이 그러죠. 쫓지 마! 막지 마! 제자들이 다 막아요. 그 무리예요. 자격 있는 사람만 와. 아니, 주님, 저런 더러운 것이 만지러 오는데 막을까요? 그건 뭐 율법주의잖아요. 야, 깨끗한 사람, 자격 있는 자만 와. 우리 스승을 독대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만 와가 뭐예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막았어요. 복음을 막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자가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항상 그 상태에서 머물면은 요게 문제라니까. 그렇게 예수께로 가는 길을 얼치기 제자들이 막고, 그 무리가 막고, 또 뭐가 막아요? 지붕이 막아요. 마태복음에는 기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런 단어는 없어요. 팔레스타인에 무슨 기와가 있어요? 슬라브지 그냥 이렇게. 기와 없다고 거기는. 지붕이에요, 지붕.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지붕도 성전을 가리키는 데 써요. 스바냐서 1장 4절 보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기 코헨과 카마르라는 단어가 나오죠. 뭐 그마림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카마르예요. 둘 다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그마림, 이 카마르는 오히려 굉장히 금욕적이며 율법적인 제사장을 가리켜요. 둘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는다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겨드리겠다고 금욕과 율법 지킴에 애를 쓰는 자들을 우상을 섬기는 자, 이방인의 제사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카마르라는 단어가 그 말이거든요. 이방인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금욕과 율법 지킴에 애쓰는 제사장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디에서 우상을 섬겨요? 지붕에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 어디였는데?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지붕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성전이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뜯어야죠. 뭐가? 넷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뜯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지붕 뜯어버리면 그건 천장이 홀랑 날아가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풍병자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내려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성경에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이제 그런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요. 뭐가 믿음이냐면 그렇게 그러한 이 모양들 이거 다 이 전체가 요걸 믿음이라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 피스티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시그마가 헬라어 뒤에 붙으면 항상 존재 믿음이 된 자를 가리키거든요. 그게 피스토스예요.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랬을 때 그 단어가 피스토스예요.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차서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나타난 것으로 아 그걸 추론하는 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도 나중에는 없어져요. 실체가 오면은.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 거예요. 아가페. 하나님만 남는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믿음이야. 그래놓고 네 침상을 가지고 떠나라 그래요. 그 말은
그가 붙어 있던, 그가 속해 있던 그걸 그와 떼어내어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네 거 아니니까 너랑 떨어졌잖아? 일어나서 그거 갖고 가. 갖다 버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침상에 묶여있던 그 상황, 이제 그게 네 것이 아니니까 그거 들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거기에 안 묶일 수 있잖아. 떠나. 그래. 근데 그걸 본 자들이 정신이 나가요. 누가복음 5장 2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놀라. 모든 사람, 여기서는 진짜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란 뜻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놀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거 굉장히 기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놀라다라고 번역이 된 엑스타시스는 엑스타시예요. 엑스타시스. 놀라서, 깜짝 놀라서. 정상적인 정신 상태와 냉정을 잃는 거를 엑스타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엑스타시 같은 마약 먹으면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종교, 그러니까 엉터리로 그냥 열심히 있는 종교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엑스타시를 느껴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엑스타시, 마약 엑스타시 같은 거 먹으면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웃기도 하고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이게 엑스타시야. 좋아. 그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쾌락이에요. 인간들 수준에서 최고의 쾌락을 엑스타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뭐 울고 그래야 뭐 의심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힘이 빠져, 의식이 사라져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쓰고 있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어. 정신이 나간 그런 놀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타난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긴 복음을 읽어내지 못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일단 정신이 나가요. 놀랍니다. 기적이 있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는 이유가, 그리고 그걸 좋아하고 나는 뭘 봤어 라고 하는 게 이게 엑스타시,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 야 하나님 찬양 이랬다는 말로 자꾸들 이해하는데, 독사절한 단어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 걸, 그걸 독사,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껍데기만 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병이 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이걸 독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지. 라고 봤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서. 깜짝 놀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 삼으려고 하는 이들이 다 뭐예요? 그거 보고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온 거야. 그 표적의 진짜 내용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준 떡이 맛있어서 그거 원해서 온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건 껍데기 아니니, 껍데기.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돌렸다니까요. 자,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오늘 기이한 일을 봤다. 그게 파라독사스예요. 패러독스. 역설의 껍데기만 봤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오늘 패러독스를 봤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패러독스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두려워해 주는 걸 예배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순종이라 그러고 그걸 섬김이라 그래. 그건 내 밖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이런 말을 주님이 호되게 야단을 치신 거예요.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람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악한 생각이라 그래요. 그게 악한 생각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9장 3절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조금 아까 봤죠?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거야.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말이죠. 그럼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지 누가 사해요 또?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기 싫은데 신사의 품격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억지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아니지만 꼭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거 작은 걸로 삐져가지고 말해요. 나 골치 아파 죽겠어 아주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보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어떤 것이 선한 수고냐 이런 뜻이에요. 선한 수고. 어떤 것이 선한 수고겠어? 그래놓고 죄를 사하는 걸 이야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어나다, 에게이로라는 그 단어는 존재의 어떤 기능들을 막 수집해서 존재로 세우는 걸 이야기해요.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덜그럭덜그럭해서 이렇게 모아져서 수집이 되어 일어서죠. 그게 죄에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둘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수고야. 내가 하는 선한 수고가 이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일어나는 거야. 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여기서 인자는 물론 1차적으로 예수님이죠. 그 사람의 그 아들이니까 하 아담 하 벤 그 인자의 족보를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였잖아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찾아봤잖아요. 3장에서 인자예요. 근데 그 인자의 족보는 요한복음 1장으로 이어져서 말씀 육신인 우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씀 육신, 홀 로고스 사륵스라고 하는데 사륵스를 보통 사람들이 다 그냥 육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건 영이라는 단어에 영. 근데 그게 그 옳은 말, 진리의 말과 상관없는 것이 될 때 나쁜 영,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육신은 그 말씀이 된 육신은 좋은 진리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자의 라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나아진 자. 그건 단수인데 동사는 또 복수를 쓰이고 그러잖아요. 예, 교회라는 하나, 머리로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 그러나 많은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걸 포도송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포도가 그렇지 않은 많은 게 모여서 한 송이니까. 그래서 포도원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자, 그 인자가 죄를 사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죄를 사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자기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침으로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아, 십자가가 그거였구나 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라고 패러독스의 껍데기만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랑. 내 밖에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그래,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대. 근데 뭐요? 어떻게 사하셨냐고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 그렇게 사해진 거구나. 나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은 거구나. 라고 알아야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셔. 그래서 두려워서,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열심히 율법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야. 그게 악한 생각이야.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곡해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다 이해할 수 있을 줄 알고 이렇게 그냥 행간을 이해하라고 던지면은 꼭 그걸로 트입 담는 사람들이 있어. 뭐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받은 게 율법에서 건지지 않냐 하니까, 그럼 창세전 언약을, 아니, 창세전 예정을 부정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이메일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옳치기들이 위험하다니까요. 진리를 막는다니까요. 제자 수준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죄를 사해주는 내 밖에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수고로이 행하는 모든 걸 악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대부분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거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거구나. 할렐루야 해야 그게 나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 들어보소.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대. 이거 이해해요? 라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면, 그리고 그걸 듣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어떤 이가 또 귀가 열려 일어나면 내가 그걸 용서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분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 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만 전념하고 있으면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중풍병자를 살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좋아서 엑스타시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좋아, 쾌락이야 그게. 인간들이 종교행위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쾌락이 있어요, 거기에도요. 근데 항상 거기에는 두려움이 깔려있다고요. 그 패러독스의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파라독사스. 기이한데? 이런 거. 기이한데? 율법에 묶여있는 인간들은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율법적 수고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라도 하고 있어야 조금 안심이 되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말씀을, 복음을 관념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묵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착이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감히 그분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는 말씀,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엘로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해 주기로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그 내가 알으라고 한 그 수준만큼만 알면 내가 온전하다고 인정해 줄게.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걸,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 그걸 전할 수 있을 만큼만 되면 내가 온전히라고 인정해 주마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것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내 마음에 담으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담냐고요. 여기다 어디든 가둬두냐고요. 성전 안에도 못 담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포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포착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한 그거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진짜 용서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를 조금씩 조금씩 용서해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니까요. 전부 그 용서를 못해서 다 상처를 이렇게 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용서가 됐을 때 자유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듭나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돼. 니네는 거듭나야 돼.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거, 그거 100번 해봐야 거듭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죠? 근데 거듭나다라는 아노떼니라는 단어가 위로부터 나다라는 말을 했죠. 성경에서 자손을 낳다라는 표현을 할 때, 부정모혈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낳는 게 하나가 있고, 말씀으로 낳는 게 있어요. 이걸 위에서 난다 그러고, 부정모혈로 낳는 걸 아래에서 난다 그래요. 그래서 선인들이, 어머니의 자궁을 아래 입이라 그랬고, 우리 입을 위에 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래 입, 부정모혈로 난 이는 반드시 위로 더 나야 돼요. 한번 나야 돼.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어디 저기서 이렇게 나와갖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자의 완성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영은. 분유말.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말씀으로 낳는 이가 인자의 완성이니까 우리도 그 말씀으로 다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100번 나와봐야 아래잖아요. 그건 거듭남이 아니라니까요. 그 옛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래. 그럼 보세요. 아기가 아래에서 태어나 나자마자 부모가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 까꿍, 찌찌, 까까 뭐 이런 거 말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교육이라 그러죠. 가르쳐서 양육하여 사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건 진리를 담고 있다니까요. 아래에서 나면 반드시 처음부터 부모들이 말을 가르쳐. 그래서 그 아이 입에서 처음 말이 탁 터져 나왔을 때 엄마 했어. 엄마도 아닌데 사실. 이러면 또 엄마래.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천재인 것 같잖아, 모두가. 뭐, 그러면 아빠가 그랬다 그러고.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말을 하네? 아래에서 난 자가 위에 입으로 말을 하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위로 난다라고 해요. 진리로 낳는다,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으려면 그 진리가 이해가 되어줘야지. 깨달아져야죠. 그거는 평생 나 하나를 용서하는 그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거북이는 절대로 아킬레스를 못 이겨요. 성경을 패러독스로 껍데기만, 공식으로만 보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라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로 어줍지 않은 율법적 공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호도하지 마세요.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그러나
진리를 안 애들에게는 그 하늘이 검지 않아요. 그걸 진짜 소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 잠깐이면 지나가는 찰나의 인생이에요. 잘 견디시고 잘 참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설명하시느라 하나님은 이 인생과 역사와 또 성경까지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준비하신 이 땅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서 그걸 검을현, 검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걸 소망으로 붙들어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